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굿모닝 비트코인의 주말 진행자 송혜원입니다. 급락세 이후 알트코인을 위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가 했던 시장,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뉴스 BTC는 이 상황을 두고 큰 급락세 이후의 행오버, 즉 숙취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직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 시간 시가총액 탑10의 분위기는 대부분 빨간불을 켜며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은 모두 내리는 중이고요.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리플은 지금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내림세 역시 여전합니다. 스텔라 4%대로 오르면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초록불을 밝히고 있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코인마켓캡으로 보시죠. 대부분의 코인들 그제를 기점으로 3개월에 걸친 박스권을 벗어나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트코인의 7거래일 차트의 모양이 대부분 알트코인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제를 기점으로 1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지금은 수직 하락하고 주중 저점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총 탑10 코인 중에서 오르고 있는 코인 리플, 스텔라, 테더 그리고 모네로를 보실 수 있겠고요. 리플과 모네로 그리고 테더는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눈에 띄고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5% 이상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인 29위의 베이지거 텐션 토큰입니다. 현 시각 7% 이상 상승하는 중입니다. 국내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의 시세 보시면요. 빗썸 기준으로 상위권 코인에서 약세가 짙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리플은 0.55% 정도 오르는 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빗썸에서 11%로 다소 낙폭 크게 떨어집니다. 이외 주요 코인들은 1에서 2% 정도 떨어지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낙폭이 1%대로 하락세를 견지하면서 642만원의 거래가 됩니다. 옆으로 가서 알트코인들도 보시면요. 비트코인 캐시 업비트에서도 15%로 큰 하락폭 보이고요. 이외 대부분의 코인들 1에서 3%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의 암호화폐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별 거래 순위도 확인을 하시죠. 먼저 보고된 거래량 기준입니다. 1위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2위에는 빗썸이 자리를 잡습니다. 1위 12% 그리고 2위는 11%로 거의 둘 간의 차이가 없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19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 기준의 조정된 거래량을 보시면 1위부터 3위를 바이낸스, OKX 그리고 후오비가 차례대로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14위에 위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와 CCN의 시황 기사를 통해서 시장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CCN은 지금 대폭 하락 이후 소폭 조정 국면의 상태로 들어섰다라고 상황 전달을 했는데요. 몇 시간 전 잠시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5,6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을 때 이 추가 반등을 위해서는 단기 저항선인 5,800선을 넘어서 6,000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6,000선 재진입을 하지 못하면 연말까지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5,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000선 중반대에서의 방향성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기업 대표이자 금융분석가로 유명한 게리 실링은 암호화폐 업계의 불투명한 성격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가치 하락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는요. 그것이 첫 번째 가치의 저장수단이 아니고 교환을 위한 매개체도 아니며 마지막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건데요. 통화에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의 의견 밝혔습니다.
OSL 브로커리지의 CEO인 웨인 트렌치는 어떤 종류의 하드포크이든 시장에 불안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상황은 예견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2017년 12월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기 직전의 가격과 거의 같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은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화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10년 후에는 7억 퍼센트의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후 24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지금의 승기는 ABC 진영이 잡은 분위기죠. 하지만 SV 진영의 지지자들은 차분하게 기다려보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또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어제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자들 중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발자 톰 하딩은 하드포크가 미치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하드포크로 인해 가격을 400달러 밑으로 내렸고 에너지도 많이 쏟았다고 트위터에 올렸고 많은 개발자와 투자자들이 그의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맥스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SV 채굴자들 뿐만이 아니라 ABC 진영의 채굴자들이 승기를 잡은 것과는 별개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극심한 인플레 현상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대형마트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월마트로 불리는 트라키는 인플레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으로 쇼핑을 한 소비자의 후기에 따르면 트라키에서 260달러에 달하는 학용품과 의류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볼리바르화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또 물가가 치솟으면서 일반 국민들이 암호화폐 수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러한 암호화폐 사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일간지 엘 임플소는 구독자들에게 차를 팔 계획을 세웠다면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해서 관심을 끌기도 했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론 폴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가 금, 화폐 그리고 채권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위터 계정을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돈이 많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1만 달러의 자산을 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자산의 종류를 당신이 직접 고르며 앞으로 10년 동안 자산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자산을 택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답으로 연방준비은행권, 금, 비트코인, 그리고 미 재무부 국채를 선택지로 소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가 비트코인으로 만 달러어치의 자산을 받겠다고 답을 했고요. 반면 금을 선택한 응답자는 39%, 그리고 연방준비은행권을 선택한 응답자는 단 2%였습니다. 이 비트코이니스트는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5,000달러대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를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문조사가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반등했는데요. 1%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5,420달러, 그리고 CME 거래소에서는 0.46% 내리면서 5,400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시장 어제에 이어 혼조세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빠른 정보 또 좋은 뉴스 들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